오지구 형 대 지리구 형. 이거 이기면 채널도 갖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야! 야! 다음 해부터 지리구 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오지는 댄스 동아리 오지구 형. 오늘의 이쁘이만 학생을 소개할게. 무슨 짓을 해도 웃어줄 것 같은 멜팅 눈웃음 보이. 사르르 눈웃음에 빠질까? 제노. 심금을 울리는 돌고래의 냉미남. 돌고래 웃음꽃이 피었음이과 천러. 365일 팝핀 전쟁 중인 햄찌 아티스트. 어떻게 사람이뷰? 과 지성. 아, 꿈꾸고 싶어지는 오늘 꿈 같은 에? 누가 보는데? 아우 귀여워. 와우. 안녕하세요. 오지구 형의 NCT 드림이 오셨습니다. 와, 근데 같이 못 서 있겠는데? 잠깐만, 빨리 앉아야겠다. 오, 왜 이렇게 커? 근데 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본 적 있죠? 당연하죠. 왔다 갔다. 네, 갔다 연습실에서. 저는 TV에서 많이 봤어요. TV에서? 무슨, 뭐 봤는데? 쌤 나가는 프로그램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투맨파도 봤고, 그 요즘 보이스 플래넷 가서 그것도 봤고. 투맨파 봤어요? 저는 최근에도 또 봤어요. 작년에 혹시 볼 때 투표했어요? 아니요, 저 투표 한 번도 안 했다고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가 댄스 동아리야. 그래서 입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할까요, 혹시? 제노 형부터 하는 거. 제노부터 할게요. 형이야? 게스트 제일? 여기서 제일 형이죠. 오랜만에 형이라 부르는 거 같아요. 아, 뭔 소리야. 자기소개를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명이 이제노고요. 선배님이 계신다는 얘기 듣고 동아리에 꼭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오! 입부 테스트를 봐야 돼서 우리 제노에게 100가지의 챌린지를. 100이요? 헐. 이 중에서 네. 번호를 하나 뽑아주면은. 저는 100개를 다 100개. 해야 되는 줄 알고. 100개를 해야 되면 뭐 오늘 저기 뭐 텐트 깔아야지 뭐. 뭐 집에 못 가시. 저는 8번. 8번! 섹시하고. 잘못 골랐다. 요염하게. 와우. 성인 버전. 네? 성인 버전이요? 그럼 뭐가 붙나요? 성인 버전! 마지막 첫사랑 추기. 오, 괜찮은데? 재밌는데? 이거 괜찮네. 성인 버전 마지막 첫사랑. 성인 버전 마지막 첫사랑. Let's go! 아우! 오, 와우, 와우! 표정이! 오, 봐서, 오, 봐서, 오, 봐서. 아우! 아우! 에이! 좋아, 좋아! 에이! 아우, 섹시해, 섹시해! 최대한 했다. 최대한 했다. 맞춰도 어렵다. 워낙 그 순수한 노래라서. 혓바닥 다섯 번 정도 내밀어 줬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제노 굉장히 잘해줬어. 입부 통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파이팅. 잘했죠. 자, 철러 우리 자기 소개 한번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본명 종철러라고 하고요. 제가 이때까지 노래 불러왔는데 이제 춤도 잘하고 싶어서 여기 동아리 왔습니다. 소리 좋은데? 춤을 또 배우려면은 어느 정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30번이에요. 30번! 스테판 커리. 네. 아, 스테판 커리 좋아해? 네. 세상 슬프게. 와우.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아, 그 음원 뽑으면 되겠다. 아니지, 아니지. 춤이? 프리스타일인 거지. 아, 프리스타일이야? 너 춤 오디션 보러 왔어? 세상 슬프게. 지금 슬퍼. 철로야, 이거 안무 괜찮으면 쓸게. 슬퍼. 턴 돌아. 이제 한번 올 때 됐어, 올 때 됐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좋아. 진짜 좋아. 최선을 다했어. 창피하네요. 오케이, 천로 동과. 저는 본명 지성 폴 박지성입니다. 축구보다 춤을 더 좋아하는. 원래 옛날에는 축구보다 춤을 더 좋아하는 14살 지성이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회사가. 지성이 오지구 형이 왜 오고 싶어 했어? 조금 더 다양하게 장르를 조금 넓히기 위해서 오지구 형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걸 잘하고 싶은 거야? 뭐 섹시 댄스, 뭐 클럽 댄스.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이돌 춤을 좀 잘하고 싶어요. 왜냐면
뭔가 옛날에는 진짜 팝핀만 좋아했었는데 팝핀과 아이돌 춤은 조금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돌 춤을 잘 추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면서 지성이 선배님 자리 뺏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안 들어오네. 그러면 트레이드 뭐? 그럼 이제 지리구형이 되는 건가요? 그럼 지성이도 번호 하나 골라줄까? 혹시 7번 했었나요? 7번 했어. 저의 고유 번호가 있었는데 14번. 왜 14번이야? 루키즈 때 14번이 제 고유 번호였어. 아 그래? 아 진짜? 14번? 14번. 내가 볼 땐 숫자를 아무리 다른 걸 해도 똑같은 거 나오는 것 같아. 정해진 거 나오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진짜로? 그러네. 아 그럴 리가 없어. 작가님들이 그러면 아야 대충 한 명에 두 개씩만 해놓고 100까지 했다고 거짓말 좀 해주세요. 뭐 우리 작가님들이 그렇게 막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바꾸기 없지.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였으면 좋겠어. 귀엽고 깜찍하게 오르골 추기. 바로 렛츠 고. 오케이. 더 귀엽게, 너무 멋있었지? 더 귀엽게. 아 이거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귀여운 거였어요. 통과하기에 좀 덜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귀엽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그런 그런 거 없어, 귀여워야지. 사실 뒤에서 봐서 잘 못 느껴. 근데 그거 어때 그러면? 제안을 하나 이제 뭐 시즈니에게 3종 애교 세트. 아 그거 좋죠. 아니 제가 좀 귀여운 걸 못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귀엽고 제노 표정 봐. 화이팅 했으니까 입부 통과. 감사합니다. 네, 입부 테스트는 여기까지 보고 좋아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과자 좀 씹으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입부를 축하합니다. 아이고. 에이. 그럼 이 동아리는 세연 있나요? 댄서 무조건 세연이지. 지금 몇 시지? 새벽 3시 정도 됐나? 드디어 오지고 형의 드림을 모셨는데 늘 이렇게 센세이션한 컨셉으로 컴백을 해. 근데 이번에는 MBTI로 또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맞아요. 타이틀곡이 ISTJ. 너티야? 너티야? 저희끼리 막 장난을 진짜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컨셉이 MBTI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MBTI 너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처럼 나온 것들이 CUTE 음성이에요. 정상이고요. 정상이요? 정상? 그다음에 MBTI 뭐예요? 아, 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방송. 나는 SEXY. 철로 CUTE 얘기했는데 본인의 MBTI는 CUTE? 아니 저는 진짜 그냥 ENTJ예요. 안 돼요. 네, CUTE예요. 오케이! 걸렸어! 인정했네. 그래서 왜 본인의 MBTI는 CUTE라고 생각하는지 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제노는? 저는 그래서 정한 게 SMYD. SM보다 YG. 아, 네. SMYD. 아니, YD. 왜 SMYD? 아, 그 팬분들이 저를 불러주실 때 되게 사모예드라고 불러주세요. 사모예드랑 똑같아요. 그... 진짜 가끔 강아지같이 귀여워요. 강아지같이 귀엽다고? 분위기가 약간 비슷한 느낌. 우리가 맨날 강아지라고 사모예드라고 놀리니까 진짜 강아지 행동 가끔 해요. 어? 뭐 내 발로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지성이는? 사모예드. 귀엽다. P-A-R-K. 아니 전 세계가 지금 NCT 드림이 너무 열풍인데 인기가 진짜 많은 걸 본인들도 알고 알잖아.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돼. 저희는 욕심이 끝도 없어요. 욕심 끝도 없어? 모두가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소수들을 위해서 철러는 한국어로. 너무 쉽죠. 제노는 일본어로. 네. 지성이는 아랍어로. 네, NCT 드림이라는 팀은 일단 7명이고요. 코칭은 7드림. NCT 드림은 저희 또래 친구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팀이고 형 누나들한테 힐링 주는 그런 팀입니다. 와. 철로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얘한테 거의 다 배웠어요. 지성. 발음이 진짜 좋고. 현지 적응. NCT 드림과 이지방 팀 됐어.
NCT 드림 노래 중에 죽을 때까지 딱 한 곡만 평생 들을 수 있다면? 근데 진짜 저희가 제 팀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좋은 곡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진짜 저희 팀 노래 진짜 많이 들어요. 하지만 한 곡만 평생 와 어렵다 들을 수 있다면? 지금 후보가 다섯 개인데 다섯 개나 있다고? 네. 난 두 개인데 넌 뭔데? Graduation 북극성. Graduation과 북극성 중에 본인의 파트가 더 많은 곡은? 아, 둘 다 좀 있는데 북극성도 제가 가사를 써가지고. 아, 그러면은 북극성을 택하는 게 뭔가 이쪽으로 더 그쵸. 저작권이, 현실적이다. 저작권이 들어. 돈 좋은 게 아닌가. 저는 Graduation. 그래. 아, 그래. 이거는 이미 많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저희 팀에 진짜 서사가 담긴 곡이기 때문에. 아, Graduation이. 정말. 아, 그렇구나. 저는 ISTJ. 홍보 제대로 하는구나. 너티지. 그래서 철로는 무슨 노래? 아, 그냥 이번 앨범에 Like We Just Met을 고를게요. 이 곡도 의미 있는 게 저희 일곱 명 같이 작사했어요. 호텔 방에 일곱 명 모여서 같이 가사 쓰고 그랬어요. 와, 되게 의미가 큰 곡이다. 제가 작사한 구간이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해서 더 좋아해진 것도 있긴 해요. 우리 마치 영원한 사랑을 하는 것 같아. 드림 멤버들이 내가 시즈니로 태어난다면? 오, 드림 중에 누가 좋아할? 어떤 멤버에게 입덕을 하겠는가? 본인 제외예요? 아니 뭐 본인일 수도 있잖아. 그럼 저는 무조건 저를 좋아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너는? 저는 마크 형. 마크? 네, 굉장히 막 선택 잘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답답하거든요. 마크를 보면? 내가 그 답답함 안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아, 나를 안달나게 만든 해결을 같이 해주고 싶고 막. 네, 그런데 무대도 잘하고 뭐 하니까 매력이 느껴질 것 같아. 아티스트로서는 진짜 할 말 없지, 마크. 지성이는? 저는 진짜 제 취향이 그래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저를 고를 것 같아요. 아니, 드림이 우정 반지도 맞추고 네. 커스텀 마이크도 맞추고. 아, 다행히 오늘 다 하고 왔네. 오늘은 다 끼고 왔다. 세 명은 다 하고 왔네. 칼티에? 예, 칼티에. 칼티에. 한번 봐도 되나? 혹시 이거는 맞춰봤나 모르겠네. 우정 속옷이라고. 아. 옷 갈아입을 때 그냥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자, 지성이 찰러. 감사합니다. 사모예드. 왜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아, 근데 이건 거의 팬티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반바지라고 생각해. 반바지. 이거 반바지. 수영복이라고 생각해. 수영복. 아, 수영복. 아, 이거 수영복 하기엔 좀 위험해요. 남미 투어 가져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모든 그 친구들을 위해 일단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전달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전달해보고 혹시 뭐 캠프파이어 때 셀감으로 쓸 거면은 미리 얘기만 좀 해줘. 속옷을 주는 방송. 이것이 오지구요.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건데요. 오, 좋아요. 저 밸런스 게임 진짜 좋아요. 이 둘이 좋아. 진짜 좋아요. 네. 좋아할 상이야. 우리 얘기하면 안 끝나요. 아, 밸런스 게임. 자, 그러면 갑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음식에 핫소스 넣어서 먹기. 하루 동안 버퍼링 걸리는 휴대폰 쓰기. 와. 전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제 생각에는 두 번째를 고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핸드폰 버퍼링 걸리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 진짜 말도 안 돼. 너 방금 이거 딱 꺼내면 누가 옆에서 핫소스. 괜찮아요. 저는 매운 거 잘 먹긴 해서. 근데 진짜 핸드폰이 그게 버퍼링 진짜? 걸리면. 저는 2번. 아, 진짜? 2번. 오, 핸드폰 하루 많이 보잖아. 아, 많이 봐도 하루 정도는? 하루 정도면 네. 그럼 저는 이번에 진짜 못 살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날 스케줄이 없고 만약에 혼자 있는 날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루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가? 밸런스 게임 바로 갑니다. 또 너무 좋아요. 시험을 보는데 옆자리 사람이 1초에 한 번 와, 아. 괜찮은데? 네. 네? 1분에 한 번 방구? 방구가 더 나을 것 같긴 해. 메트로놈 아니에요? 1초에 한 번씩. 아, 그렇지.
저는 첫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나 시험에 나 뭐에 집중하면 다른 거 아예 신경 안 쓰여요. 집중력이 되게 좋은가 보다. 집중할 때 집중력이 좋은데 근데 그 기간이 짧아요. 응? 둘 다 진짜 1번이 난 것 같아. 아 1번이 난 것 같아? 방구보다? 아 근데 방구면 근데 1초는 상관없는 게 나 진짜 집중하면 안 들리는데 근데 집중해도 냄새가 오면 그치 맞아. 아, 그게 신기해. 우리 얘기하면 안 끝나요. 아, 밸런스 그렇지. 게임이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샤워할 때 화장실 슬리퍼 신는다 에? 대 안 신는다. 전 신어요. 철러 신고 어? 말 처음 들어. 때. 나 처음 들어. 아 진짜? 나는 항상 나는 샤워할 때마다 슬리퍼 신어. 안 신으면 나 샤워할 수 없어. 아, 형 신어? 안 신지. 그럼 발 딱 한쪽 하고 아. 또 신어. 아. 또 한쪽 빼고 하고 신어. 그리고 또 물로 이렇게 닦아 신어.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 항상. 화장실에 슬리퍼를 왜 갖다 두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 진짜? 와 신기하다. 자 여러분들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노. 네. 대기실 같은 데서 이제 음료수에 우리가 이름을 써놓거나 하면은 초성으로 잘 써놓는다고 하는데 지읒, 니은. 맞아요. 초성 게임 한번 볼까? 오 초성. 재밌죠. 초성 게임. 아 초성 게임. 초성 게임 알지? 지성이부터 갈까요? 이렇게? 잠시만요. 아 그 저 이거 좀. 어 그러면 철러부터 갈게. 아 잠시만요. 지성이부터 할게요. 아 나 이거 좀 먹어야. 내가 한국 사람 먼저 해야지. 이거 먹어야. 너 한국 잘하잖아. 아니야. 제노. 어우 제노. 제노는? 자니. 준이. 준이? 제 친구 중에 준이라는 사람이. 야 걔는 우리가 모르잖아. 준이야 자니? 지성? 조니. 조니? 조니? 미국에 있어 그 친구랑. 조니. 아니. 오케이. 오랜만. 어떤 멤버의 익명 제보로 들었는데 지성이를 엄청 좋아한다. 아 그건 맞아요. 철러 대 지성. 두 사람이 우리 3호 애들을 동시에 부른다면 누구에게 달려갈 거야? 아 이거 철러다. 이건 철러. 우리 둘 중에 무조건 골라야 돼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철러한테 가겠습니다. 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지성이는 가끔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아. 같이 얘기하면 재밌는데 자주 하면 제가 기가 빨려요. 얘는 파워 N이에요. 저는 파워 S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를 못해요. 뭐 지성이가 약간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지성이한테 영상 편자분만. 영상 편자분만 하루 여기 있긴 한데 오케이. 지성아 혹시 섭섭했다면 그 감정이 맞아. 의심하지 마. 제노 형 이제 나한테 말 걸지 마. 제노가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고 한데 베이비 시절에 광고를 아이고 섭렵을 아... 하셨어. 그랬었죠. 네. 짜잔 형. 이게 몇 살 때야? 와... 알아? 아, 네다섯 살쯤이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섯 살인데 그 다음에 또 한 장 더 있어. 아이고. 야 이거 봐 우유 마시는 거. 이게 알지. 더 어릴 때 이거 대박이다.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 와 아니, 뭔가 광고에서 본 거 같아요. 너가? 야 그런 느낌 그런 상. 얘 저기 그 그거는 입만 열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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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는 이거를 본 기억이 있어. 아 진짜요? 당연하지. 나는 이제 내가 그 뭐야 학생 때이니까. 왜 이걸 보여주냐면은 2023년 버전으로 광고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이 아련한 눈빛으로 콩 먹으면 키 크는 거예요. 아 맞아 이거 봤었어. 그 상대 배우 어머니 배우님이 계셨어요. 저를 엄청 혼내갖고. 어 진짜? 진짜 울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 아 진짜? 진짜 혼낸 거야 아니면 아, 대사가 아니. 혼낸? 울어야 되는 씬이어갖고 일부러 엄청 뭐라 뭐라 해갖고 서러워갖고 울면서 찍은 씬이거든요. 콩 먹으면 키 크는 거예요. 안 컸잖아. 철러가 봤을 때 철러 옆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굴까? 제 옆에요. 철러 옆에. 심각하게 고민하네. 저는 그런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요. 이제 한 명씩 지금 상상 속으로 옆에 세워보고 있는 거지. 네. 일단 제노랑 지성이는 아니구나. 아니. 솔직해. 솔직하게 생각난 두 명 있긴 해요. 두 명은. 두 명? 네. 오케이. 두 명 누구? 지성이랑 마크요. 지성이랑 마크. 네. 오케이. 자리 바꿀까? 서운해하지 마. 네. 지성이랑 마크 중에. 그럼 여기 있는 지성이로 할게요. 아. 와. 진짜 오랜만에 저를 선택했어요. 보통 거의 다 마크 쪽으로 하는데. 아 근데 지성이긴 해요. 왜냐면 같이 있을 때 제가 더 똑똑해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니, 장난이에요. 제가 지성이랑 있을 때 확실히 말이 안 끊기니까 제가 말도 하는 게 좋아해서.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 정도로 잘해요, 진짜. 말을 계속 되게 자연스럽게. 철러가 또 이 과거 사진 부자라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어떤 팬분이? 철러의 과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와우, 와우. 이야, 진짜 가운데 사진 기가 막힌다. 나는 처음에 싸이 형인 줄 알았어. 근데 가운데 사진은 제가 아기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게 좋아해가지고 앨범 냈었거든요. 두 번째 앨범의 포스터 사진이에요. 오, 예. 아, 철러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팔 힘이 그렇게 좋아? 아니요. 팔 씨름 잘한다고 막. 진짜요? 아닌데요? 팔씨름은 마크 아니면 재미. 아, 그쵸, 지금. 아, 그러니까 최약체 중에서는 1등이죠. 약한 애들 중에서 최강이죠. 센 애들 중에는 안 되고. 내가? 너도 약하잖아. 본인은 인정. 그게 아니라 저번에 했었거든요. 아, 내가 너한테 졌나? 여기는 지고 여기는 무승부 났었는데. 아, 그래? 그러면 진 거네? 그러니까 제가 이겼어. 아, 오른손 이기고 왼손이 비겼거든. 여기 내에서는 제노가 1등이야? 아, 무조건 1등이죠. 무조건 1등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제노 형 몸 진짜. 진짜. 얘 몸 진짜. 몸! 한번 보자. 네? 그때 한 챌린지 유명했던 건데. 대박이다. 야, 철러야, 철러야. 너무 가깝다. 야. 나 뽀뽀하는 줄 알았어. 맨날 이래요. 그러면 이제 강한 제노가 심판을 봐주고. 좋아요. 철러랑 지성이랑. 아, 진짜요? 제가 운동을 얼마 전에 빡세게 해서 지금 이게 안 움직이긴 하는데. 오지구 형 대 팔씨름 대 지성 대 철러. 선수 입장. 선수 입장하시고 상대의 눈을 보고 이제 그 한마디씩 일단 먼저 멘트를 한번 해보시죠. 보여줄게. 너한테 할 말 없어. 아, 할 말 없어! 뿌뿌뿌뿌! 자, 일대 형. 준비하시고. 아직 시작 안 했어. 아직 시작 안 했어. 시작! 뭐야? 야, 센데? 왜 이렇게 아프죠, 여기가? 철러 승! 예! 그니까 왜 아까 그 얘기를 했어? 그냥 가만히 할 거야. 자, 이제 지성이 갈까요? 이 사진 기억나니? 아이고. 아이고. 어우, 못생겼다. 왜 너무 귀여운데? 8년 전. 미키마우스 클럽. 네, 미키마우스 클럽 때 8년 전이었습니다. 웃다가 생각해보니 웃을 때가 아니래. 약간 밈처럼 그런 사진으로 약간 많이 쓰였던 그러니까. 거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밈 하나 찍어보는 거 어때? 아, 이걸 똑같이 하네. 2023 버전. 지성이가 성공한 엑소 L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사실 제가 이런 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SM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진짜 들어오라 해서 들어온 거였어요. 나도 그래.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었어요. 엄마 그런데 해보라고 해서 해왔긴 했는데. 우리 비슷하다. 이제 회사에서는 연습생들은 선배님들 콘서트를 가잖아요. 그렇지. 엘도라도도 했었고 콘서트 딱 기억이 나는데 그 콘서트를 보고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리게 해준 게 엑소였어요, 진짜. 그러면 엔드림 대표 춤장 지성이의 엑소 춤 챌린지! 와우! 아, 예, 진짜 잘할 것 같아. 잠깐만. 엑소. 완벽한 마무리! 오랜만이다. 번호 좀 찍어줘. 바로 전화요. 바로 전화. 뭔가 그 약간 카이랑 비슷한데? 아, 이건 너무 춤추는 뭔가 그 강약 조절 이런 게. 지성이가 우리 드림 멤버 중에 유일하게 SNS 계정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아마 이게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있을 겁니다. 아직 없지만 오지구 형 촬영했다 이런 게시글을 업로드를 한다면 해시태그 같은 거를 어떤 걸로 하고 싶어? 그러면 전 지리구 형. 아이디는 정했어? 네, 저 정했어요. 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도 릴을 써가지고 릴 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 예전에 라디오에서 제노랑 런쥔이가 복권 번호를 불러줬는데 3회차나 추첨이 됐다고. 아 네, 그 숫자 세 개가 맞았다고 하긴 했어. 아 맞아 맞아. 오늘 나도 좀 그 기운 좀 받아가지고 돈 좀 벌으려고 하는데 24 24?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러주고 너 딴 거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B는 지성이가 해볼까? 오케이 2번 2번 자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넣은 번호가 똑같이 4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야. 한 장 또 한 장 또 한 장. 근데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 토요일에 추첨 봐야 돼. 내일인데요? 내일, 내일, 내일. A부터 D까지 우리가 다 같이 넣은 게 맞는다! 4분의 1? 아 저희 팀은 N분의 1이 없어요. 무조건 몰빵? 몰빵이죠. 아, 지금 해놓을까?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지구 형 대 지리구 형. 오! 오지구 형 대 지리구 형. 이거 이기면 채널도 갖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야! 야! 다음 해부터 지리구 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NCT 드림 모시고 우리 이제 오지구 형 해봤고 어땠어? 오늘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부탁해. 저는 일단 백구현 선생님이 처음 만난 건데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셔서 기분이 좋고요. 또 나와서 같이 토크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 회사 다니면서 선생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을 실제로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또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저희의 ISTJ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지구 형 잘 이끌어주신 백구 형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ISTJ 앨범도 그렇고 올해 2023년을 정말 알차게 쓸 예정이어서 여러분 저희의 행보를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NCT 드림의 안무 영상을 오지구 형의 동아리 홍보 영상으로 좀 쓰고 싶은데 춤 한번 춰봅시다! 예. Let's go! Let's go! 스탠바이! 롤! 고마워!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돼요? 백구영이라고 하고. 혹시 이 지리구영이 왜 들어오고 싶었던 건가요? 지성 선배님이 회장으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1부터 100까지 한번 90번 해야죠. 90번 섹시하고 요염하게 예? 빡세게 빅박스. 오우 에이